몇 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야근을 하다 말고 회사 옥상에 서 있었어요. 건물 아래로 보이는 차량 불빛을 바라보며 희망 같은 건 도저히 없다고 이제는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만약 내가 이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는 누군가 슬퍼할까, 후회할까. 막상 한 걸음을 더 내딛자니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모르는 감정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게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펑펑 울었답니다. 나는 뭐가 그렇게도 서러웠을까? 그냥 가끔은 마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게 싫었고 이렇게 마음속에 속상함과 화가 가득한데 향하고 있는 곳이 고작 집이라는 사실이 싫었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내가 싫었고 그 와중에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통화하고 있는 이름 모를 사람도 싫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싫어하다 보면 끝도 없이 싫어하는 것들을 늘어놓고 있는 나 자신이 제일 싫어진다. 내일이 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갈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또 이러니.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도 마냥 싫은 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단정 지었을까? 힘들면 좀 울어버릴 수도 있고 괜히 누구한테 화풀이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걸까?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조용히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억울한 마음에 자꾸만 세상을 노려보던 때가 있었다. 한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공감하게 되는 때가 온다. 결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나의 일처럼 여겨지는 때가 온다. 그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으며 지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산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산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며 산다. 오해받고 상처받고 괴로움에 잠 못 이루며 산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은 누군가의 상실과 아픔과 상처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한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당신의 상처를 못 본 척 지나가지 못하고 당신에게 괜찮냐고 자꾸만 묻고 싶어지고 당신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